예, 완전 일자형 소나무입니다. 솔순이 많이 자랐죠, 이렇게. 아, 이것도 분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작은 분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소나무 잎은 미리 좀 제거를 해 놨습니다. 이렇게 철사가물자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. 지금 이렇게 철사를 감으면 좋습니다. 이것도 뭐 그다지 여기 이제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? 가지가 없으니까 가지는 생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요즘 철사 감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겨울에도 해도 되는데.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푹 꼽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밀착이 잘 돼요. 옆에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죠. 이것도 2년생입니다. 2년생 씨앗을 뿌려서 발화가 된 거예요. 물론 산에 가면 큰 소나무 밑에 가도 소나무는 많이 있습니다. 그 소나무는 좀 섞어줘야 돼요.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나중에 되면 그 소나무들이 고사합니다. 없어져요. 아는 지인분 산에 가서 몇개 이렇게 가져간다고 그러면 승낙하실 겁니다. 바닷가에 가도 참으로 많잖아요. 뭐 모래사장. 어차피 그런 소나무들은 다 고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딱 여기 끝까지 딱 밀착을 시켰습니다. 이것도 이제 만져보면 아시겠죠? 이렇게 또 이것도 이렇게 잠깐만 넣어있어. 여기 방이 되니까 여기 있어라.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있어. 이렇게 눕었죠?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한번 더 틀어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이 형태는 뭐 비슷한데요. 나중에 가면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. 자, 어때요? 이렇게 아까고는 좀 틀어지죠. 이런 형태로 갖추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상순을 만들고 가지를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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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은 솔순 제거할 때가 안 됐어요. 5월 중순이나 6월 달에 하면 이제 빨리 해도 됩니다. 뭐 5월 달에 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빨리 하면 2차 성장을 하더라고요. 솔순이.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잘라도 되고 여기 이제 바짝 뭐 이렇게 풍성한 가지를 원한다면 바짝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. 아니면 뭐 여기 중간쯤 해서 여기 목재랄을 시키고 여기 세순을 받아서 상순을 만들고 요거는 이제 옆에 가지를 만들고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. 한번 여기를 전정을 한번 해 놓을까요? 와서 뭐 해도 되겠죠.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뭐 정원수를 만들어도 되고요. 키크만 옆에 있는 나무는 요, 야 때문에 잘안 비죠. 자, 요렇게 이 형태는 이제 비슷비슷한데요. 세월이 가면 완전히 틀려집니다. 또 모양이 요렇게 이제 형태를 잡아놓고 여기가 이제 목대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곡이 아름답죠. 요렇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요렇게 쌓아줘도 되고요. 이렇게
이렇게 해도 되고요.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저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형태를 만들면 예뻐지는가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. 이렇게 현재 모습이 이렇게 되었어요.